만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각자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거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관계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공통 분모를 반응이라는 단어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관계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 시편 145편 18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시되 사각자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어떤 사각자의 반응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주십니다. 만나고 있는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역대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오히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올 때에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자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태풍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그분은 우리 자신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바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여기 시편 145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지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자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모든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성이 취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지인데,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면서 함께 나눴던 교독문 11번, 여러분, 즉 시편 17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들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진실되게 간구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간구한다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 속에서 드리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간구 생활은 아닌지를 점검케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다양한 부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인정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십시오. 이 예배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정한 성도들의 모임 현장에서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예배를 자주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에는 그 대상에 대한 존중, 존경,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권위와 그들을 존경,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현장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다른 어떤 우선순위에 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삶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 삶의 예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후 병들고 어려워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공산주의 국가들은 먹고 살기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는 참으로 그들의 미래가 형통해지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치고 복지 국가를 이루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저희 도스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39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의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존경스러운 인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갑니다. 등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성경의 말씀을 들어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런 다양한 축복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이 아닙니까? 이런 소원을 품지 않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주목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약 32년간의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요? 하고 의심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르짖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 18절에서 강구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강구라는 단어를 이미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19절 하반절에서 부부지침이라는 또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일반 간구는 간구라는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멘. 그러나 오늘 지금 이 19절 하반절에 등장되어주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위기의 상황. 아멘.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에 빠졌던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119로 신고한다. 그럼 그 위기의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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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앵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위기의 촉발, 참으로 위급한 상황,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45편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참으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은 이 거룩한 간증을 다윗은 시편 145편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봉착될 때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합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성이 말살되어질 때에 이름조차도 우리의 문화마저도 여러분 동네 이름조차도 다 바뀌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해달라고. 그럴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작금의 시대가 이념적이고 편향적이고 좌편향적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살되어지고 기독교의 하는 모든 정책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자유가 계승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실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고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행위,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부르시어 기도하며 더 나아가 내버려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그 모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단순히 나의 목적 의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을 단순히 그분의 구원을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도 샤머니즘적인 종교도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심신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대로 가는 그 믿음의 표현, 믿음의 사랑의 그 표현 방식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를 향하여 당연히 나갈 태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소원들을 이루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어쩌면 연약하고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사랑하시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하나님 대대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인정임을 기뻐하심으로 인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본문 21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입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그 일들을 사랑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 그런 반응,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